모발이 이식하고 땜빵이 생기셨다고? 수술 실패일까요? 암흑기와 어떻게 구별할까요? 만약 이식 부위에 이런 땜빵이 생긴 경우라면 시기를 보면 됩니다. 한 달 지나면 한 70, 80%가 보통 빠지거든요. 자라게 되는 게 이제 한 6개월쯤에 70%, 1년째쯤이 이제 거의 최종 결과고, 여기 한번 링크, 유튜브 보니까 여기 걸린데. 만약 암흑기라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, 그러니까 이식모는 빠지고 생착된 모낭에서 새로 머리카락이 나오기 전까지 잠시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모발 이식을 하고 보통 결과 판단은 1년 정도로 해요. 1년 지났는데도 그 땜빵이 그 빠진 부분에 머리가 안 나서 이렇게 어떤 듬성듬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수술이 생착이 잘 안 된 걸로 보고요.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. 한 뭐 두세 달, 6개월까지는 조금 뭐 빈자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.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. 환자분의 습관도 있을 거고, 수술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산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뭐 3개월, 6개월 됐다. 근데 이렇게 땜빵처럼 보인다. 이게 아직은 판가름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뒷머리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. 수술 과정 중에 발생하는 출혈 때문에 저희가 채취하지 않은 모발이 일시적으로 탈락하는 그런 현상의 가능성이 높고, 이것을 소위 동반 탈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. 세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좋아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만약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안에 지금 땜빵처럼 보이신다면 병원에 연락을 주시고요. 그 부분에 모낭 주사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습니다. PDRN이라든지 이런 주사를 통해서 좀 더 모낭이, 아직 머리카락 안 만들고 있는 모낭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도록, 1년 지났을 때 최종 경과 때 땜빵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리터치를 해드려야 될 겁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